오늘은 동북아시아의 앞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앞날. 지난 10월 18일에서부터 24일까지 중국 공산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완전히 완전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당장에 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헌법,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의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약 2200여 명의 전국 대표들이 모여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는 것은 당장 개정을 했는 것입니다. 당장은 중국 공산당 헌법을 개정을 했는 것입니다. 개정이라고 했지만은 그 헌법을 고쳤는 것은 아니고 헌법에다가 무엇을 하나 첨부했습니다. 무엇을 첨부했느냐고 할 때는 시진핑 주석의 통치 방침인 치국 이정을 첨부했습니다. 그것을 시진핑 신세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당장에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이것은 말하자면 시진핑의 치국 이정을 말하는 것인데, 치국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 방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는 정치라고 하는 치고, 국은 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국자고, 이는 이론이라고 하는 이자고, 정은 정치라고 하는 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론인 것입니다. 이 치국 이정의 중요한 내용을 보면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를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샤오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말인데 모든 중국 국민들의 이식주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면에서만 그렇고 보이는 면에서만 그렇고 보이지 않는 산골에 들어가면은 아직도 이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중국에서 완전한 이식주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든다. 또 동시에 정치, 문화 등의 통합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
여기에서 당정 개정이라고 했는데 당정 개정에는 그 공산당 헌법에 그 이제 첨부되어 있는 그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상들, 이론들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시진핑 바로 직전의 중국 주석이었던 장쩌민, 후진타오 같은 경우도 이 사람들의 정치 이념이 당장에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거기에 사람의 이름은 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붙이지 않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서 올라가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데 중국 공산당 헌법에 이제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상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르크스와 레닌의 공산당 사상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 것이 마오쩌둥 사상. 마오쩌둥 사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주의는 그것은 공산당의 기본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택동의 사상은 모택동은 중국 공산당을 창설하고 중국의 아주 약화되어 있던 중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모택동이 장제석 세력을 전부 밀어내고 장제석 세력을 다 밀어내고 이제 모택동 모택동이 이제 그 중국을 완전히 통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택동은 중국 역사상 또 중국 공산당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택동 사상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덩샤오핑 이론, 덩샤오핑, 덩소핑, 덩소핑의 이론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덩소핑도 중국 역사 또는 중국 공산당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고 하면은 덩소핑 때에 중국을 온 세계에 개방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의 서양 구미 미국과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교류를 미국과 유럽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덩소핑의 역할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덩소핑 이론이 당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의 사상이 공산당 헌법에 첨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제 모택동이나 덩소핑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올라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덩소핑의 권력 장악이 완성이 되었고 덩소핑의 정치적 위치가 아주 높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헌법 개정하는 절차를 보면은 우리 민주주의
국가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우스운 그런 절차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다 손을 드시오 하니까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손을 드세요 하니까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귀곤하는 사람을 기권하는 사람을 손 드시오 하니까 손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이곳저곳에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투표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비밀 투표를 무기명 비밀 투표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을 억압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진핑이 그렇게까지 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완전히 닦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반대파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리고 이제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완전한 세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진핑의 독재체제, 시진핑의 독재체제는 한동안 중국을 아무 잡음 없이 통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제 시진핑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진핑의 세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국내 문제를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큰 힘으로서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 명확합니다. 또 일본의 형편을 보십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원고를 작성했는 것이 10월 23일인데 그러니까 10월 23일 뒤에 생겼는 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 일본의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일본의 총선, 일본의 총선거 중간 발표인데 거의 끝이 났습니다. 23일, 10월 23일 1시 50분 현재로 그 중간 집계 보면은 일본 의회 하원의 의석수가 465석인데 그 중에서 465석인데 그 중에서 457석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8석 8석만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이 안 되고 457석은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자민당 아베 신조 수상이 인도하고 있는 자민당에서 283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민당과 연립
해 있는 공영당에서 29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해는 312석이 됩니다. 312석. 지금 일본에서 아베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할지면은 헌법 개정입니다.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점령군이 들어와서 유엔 점령군이 들어와서 일본 헌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다가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고 일본이 이제 경제도 부흥이 되고 하니까 일본이 옛날처럼 다시 군국주의로 나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무사도를 존중하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 취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차피는 군국주의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신소와 같은 우익 정치가들은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 일본 헌법을 뜯어 고쳐서 군국주의적인 그러한 헌법을 만들고 이제 군대를 잘 조직하고 훈련시켜서 동북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큰 패권국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에서 헌법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은 첫째 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서 그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이제 국민투표로 넘어가는데 국민투표에서는 과반수가 되면은 통과가 됩니다. 전체 의석수가 465석이기 때문에 3분지 2는 310석이 3분지 2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하면 312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없이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국민투표에 들어가면은 지금 일본 국민들이 김정은이의 그 핵무기 때문에 이제 아주 불안해 있는데 일본이 빨리빨리 군국주의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과반수 통과를 시키는 것은 과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그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일본이 군국주의로 변하고 이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을 이제 동맹국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국은 문재인 정권이 생겨나서 조금 좌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정권에서는 그것이 못마땅한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빨리빨리 미국과 접촉을 해서 일본은
미국과 완전히 호흡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군국주의로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면 미국 정부에서도 일본을 많이 후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이 다시 옛날처럼 이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은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일본이 중국을 어떻게 하기는 힘들지만은 이제 중국 외의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많은 나라들에게 일본이 이제 세력을 피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제 고이케 유리코가 인도하는 희망의 당 고이케 유리코 그 동경도 지사 고이케 유리코의 희망의 당에서 49석밖에 못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의 당이 아베에 대항해서 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49석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펀 민주당이 옛날의 민정당에서 나온 이 정당에서 52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당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차지를 했습니다. 민정당이 해산되면서 민정당 의원들이 희망의 당으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당을 좋아하지 않는 순좌파 사람들은 다 따로 모여서 이펀 민주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이케의 희망의 당은 민정당에서 오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를 않겠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마 희망의 당을 약화시킨 원인 중에도 하나 들어갔을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희망의 당은 자민당과 정책은 꼭 같습니다. 아무것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희망의 당이 자민당에서 떠져 나온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감정관계로 떨어져 나온 것이고 또 이 희망의 당이 인기를 얻은 것은 아베 수상과 그 부인이 그 총리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자기 친구의 사립학교를 도왔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아베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희망의 당이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김정은이 미사일을 두 번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북한에서 태평양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그것이 일본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여기에 굉장한 불안을 느끼고 또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베가 아니고는 북한을 대항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베의 권력 남용 문제는 있지만은 그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무시를 해버리고 아베에게 이제 다 표를 찍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의 자민당이 283석은 얻었는데 이것은 굉장한 수입니다. 전체 의석수가 465석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수는 반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233석이 됩니다. 233석만 되면은 이제 과반수가 됩니다. 그런데 자민당 공명당은 제쳐두고라도 자민당 자체의 의석수만 해도 283석입니다. 그러니까 50석이 남아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아베의 자민당은 견고한 그러한 정치적인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베는 이제 앞으로는 일본을 완전히 독재적으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아주 강력하게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남한의 현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중국의 시진핑이 큰 힘으로서 나타나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아베가 일본의 아베가 아주 강력한 세력으로 나타나고 또 북쪽으로는 김정은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에까지 폭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남한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남한도 이제 자체적인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군사력도 갖추고 경제력도 갖추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어차피는 핵무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도 어차피는 핵무장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앞날 앞으로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국의 최대 관심은 더불어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누가 세력을 가져야 되겠느냐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서로 모함을 하고 옛날 일을 따지고 옛날에 너희가 이런 거 불법을 행했지 않느냐 옛날에 있었던 것을 지금 다 들추어 나와서 지금 정쟁이 한창입니다. 서로서로 그래 정치적인 사업만 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고 미래를 향한 아무런 노력도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국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찬란한 반반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무것도 찬란한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늘 비참한 그러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든지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위신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정신을 차리고 이 중대한 시기에 장래에 대한 비전도 세우고 장래를 위해서 일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